트럭의 대명사는 카고 트럭이거든요. 말붙인 거 아니죠? 또 안 발랐어, 또 안 발랐어. 다른 인스타에서 핫한 타이어 트럭이에요. 격하게 퇴근하고 싶다, 짐 주세요. 카고 네. 트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네네. 아, 저건 것 같네요. 자, 트럭 하면은 대부분의 트럭의 대명사는 카고 트럭이거든요. 그래, 형이 너무 늦게 너를 만나러 왔구나. 야, 어유, 차에 스티커가 많아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만 주신다면. 일만 주신다면. 아, 일만 주신다면. 오늘 일이 이쪽에서 끝나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끝났고요. 마침 저희랑 또 딱 이게 맞아갖고 오늘. 저희 직업의 메리트예요. 트럭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런 차량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카고 트럭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렇죠. 카링 TV에서 트럭 그 전문 그런 리뷰 방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카고 트럭이 처음이에요. 카고 트럭이 어떤 트럭인지. 기존에 촬영하셨던 것들은 전부 네네. 이제 뭐 트랙터나 윙바디 하셨는데. 윙바디 했죠. 네. 예. 윙바디 했고 또 저희 레미콘도 한번 했고요. 네. 예. 그 외에 박스에 실을 수 없는 짐을 다 실을 수 있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윙바디 네. 같으면 이렇게 전부 박스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길이를 능가할 수 있는 짐을 다 실을 수 있어요. 아, 약간 높거나 약간 예. 옆으로 폭이 좀 있어도 실을 네. 수 있다. 윙바디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서 짐 넣어놓고 그냥 닫아버리면 되는데 카고는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그게 또 트럭의 매력이라고 저는 봐요. 아. 비 맞으면 비 맞는 대로, 넓은 짐 실으면 넓은 짐 싣는 대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니까. 짐을 실었어요. 예. 근데 비가 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 다니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다리 네. 밑에 서 있는 차들 호르친다고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한적 깔깔이라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렇게 네. 해야 되나요, 그럼? 네, 해야죠. 혼자서?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25톤 차를 한 9년 했거든요. 몇 톤이죠, 지금? 지금 이거는 6.5톤이에요. 25톤 갚아치다가 이거 갚아치면 그냥 가벼워요.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짐을 옮기고 할 때는 네. 비와 눈이 안 오는 게 그런 날이 또 그러니까 좀 좋은 날이네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할부 없는 차들. 네. 그런 차들은 아, 나 오늘 비 오니까 쉬어야지. 이 차 할부 없나요? 현금차입니다. 현금차입니까? 네. 아, 돈 좀 일 많으신 분이야 우리 대표님은. 트럭의 대명사 카고 네. 트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날씨가 엄청 추워요. 제가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주머니 손 넣는다고 건방지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머니 넣고 합시다. 우리 손 좀 넣고 해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손이 진짜 터질 것 같아. 타이어 트럭인데요 지금? 나름 인스타에서 핫한 타이어 트럭이 30분에 한 번씩 삿대질 받아요. 아,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네. 아, 저거다. 특이한 게 여기 LED가 있는데 이거 원래 LED 있어요? 저번에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제가 다이한 거예요. 뭐 스티커에 관련된 일을 하시나요? 차에 스티커가 참 많은데. 친구 재수 씨가 스티커를 또 협찬을 해줘요, 제작을 하니까. 아, 거기 이름이 뭐예요? 한번 홍보 한번 해줍시다. 내비게이션 가게예요, 그냥. 어디에 있어요, 그 매장이? 진주에 있어요. 진주에? 네. 저희 카링 앱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매장 또 내비게이션 하러 찾아갈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 674에. 어, 여기도 있어요, 뭐가, 이제 봤더니? 눈물이라고요. 눈물, 알죠? 네. 유명 네. 스노풀. 아. 이게 기성품들이 양쪽 신호가 틀린데요. 개조해가지고 신호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아이구야. 밤에 보면 더 멋있을 것 같다. 네. 밤에, 그죠? 이런 끈들 많이 달아놓잖아요. 네. 이렇게 끈들 앞뒤에 저렇게 좀 있잖아요. 타이어 강택제를 바르면 네네. 저희는 반나절 안 가요. 얘가 타이어를 강택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쵸. 때려서. 그쵸. 여러분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스테인리스 통 같은 거. 이거는 에어 컴프레셔 네. 통이 두 개 들어가 있고 이건 또 역시 갚아칠 때 필요한 네. 추운 날 갚아칠라 그러면 짜증나겠다. 오히려 추운 날은 좀 나은데요. 바람 네. 많이 부는 날. 천이 막 날아다니니까 네. 이쪽 치고 나면 위쪽 날아가 있고 지금 이 바퀴가 올라가 있죠. 지금 네. 2축이 올라가 있고 저번에 그 프리마는요 3축이 올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후축을 많이 했어. 그럼 중축이 얘가 보편한데 네. 네. 후축은 약간 조금 중량 실는 차들. 지금 요게 구동축이겠네요. 네. 아, 제가 올라가니까 네. 얘가 구동축이고. 저 이제 유로트럭부터 해서 입문하려고 유로트럭 그 유튜브 채널을 다니면서 좀 댓글을 달았더니 아, 카링 TV 맞냐고 하면서 이렇게 댓글 또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로트럭 입문하려고 합니다. 레벨 30입니다. 아, 유로트럭 하고 계십니까? 네. 야, 이걸 해야지만이 또 트럭 리뷰하는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트럭커 중에 유로트럭을 모른다 하면 오더 어플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죠. 적재함 같은 게 하나 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공구통이에요. 공구통. 아하.
아, 그냥 툭 열리네요. 네. 아, 이게 이제 그 갓받칠 때 사용하는 천이죠. 네. 그러니까 역시 이 차 카고 트럭도 빠릿해짐이 좋겠어요. 그렇죠. 좋기는 좋은데 이제 보편적으로 근데 나무로 해서 실은 네. 많아요. 여기. 아, 나무가 있네요, 여기에요. 저 나무를 이제 밑에 깔고서 이제 짐을 올리는. 네. 격하게 퇴근하고 싶다 짐 주세요. 이게 무슨 빨리 짐 주면 이제 저는 빨리 마칠 수 있어요. 아, 파주분들한테 네, 격하게 퇴근하고 싶다 짐 주세요. 영상이나 이런 혹시 활동 안 하세요? 그런 것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태국에서 네. 방송 한 번씩 하고요. 화물차 동호회 하나 하고 있어요. 대로등이 대로등이 예. 순정 아니에요. 트레일러 샤시에 들어가는 순정 대로등이고요.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저거 검사되냐? 아.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 창각 반사판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에 반사판 있으면 검사 통과 가능합니다. 불법 튜닝물은 아니다. 네. 기름 탱크가 보이는데 저게 좀 커 보이는데 저 몇 리터예요? 저게 250리터예요. 풀 딱 채우면 얼마 정도 들어가던 거야? 한 20 5-6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저는 웬만하면 풀 안 채우고 풀 안 채운다. 줄이려고. 공차 무게 죽이려고. 네. 그죠? 지금 차는 프리마 5톤인데요 제네레다나 이런 부분이 전부 이제 프리마 트랙터 걸로 아~ 교환되어 있고요. 전압을 좀 더 올려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충전 효율도 좀 올리고 충전 효율도 좋고 예. 어, 앞범퍼 여기 좀 특이한 게 되고 뭔가 이거 여기랑 여기도 있네요. 예. 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딱 봐도 사각지대 감지 예. 센서라고 측면부에 이제 차량이나 이제 보행자 있을 경우에 신호를 알려줘요. 카메라보다도 어쩌면 소리가 더 빠르거든요. 후방 카메라는 봐야지 알 수 있지만 네. 소리는 내가 운전을 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불빛도 좀 나와요 안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차에 이렇게 카메라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보면 카메라가 있고 이건 순정인가요? 블랙박스요. 얼핏에서 잘 안 보이는데 몰래 카메라가 하나 있네 여기. 타이어의 코가 지금 카메라인데 저게 무슨 카메라예요? 이게 전방 카메라고요. 네. 차선 이탈 센서와 연동되어 있어가지고 안에서 모니터할 수 있어요. 그럼 차선 이탈 정보 장치가 원래 순정으로는 없었는데 이 차는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 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트럭커 여러분들, 이분을 오늘 샅샅이 한번 제가 파헤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차량이 유로 5이신 분들은 유로 6까지도 저는 차가 아니라 네. 사무실이에요. 폰으로 팩스도 보낼 수 있으니까 안에도 다 있고. 궁금하다. 안에 들어가자. 이제 들어갑시다. 제가 운전할게요. 예. 네. 아, 내 타이어 가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고민 하시죠? 이럴 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카링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6만여 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과 제휴해서요 내 차의 수리비용을 견적 내줍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렇다면 카링 앱을 믿고 함께 하시죠. 신발 신고 타도 되나요? 뭐 똥발 붙인 거 아니죠? 똥 안 발랐어요 타도 돼요? 예, 타도 됩니까? 실내에 들어왔어요. 아유 탔는데 할 게 많아. 나 어디 딱 갔는데 네. 매장에 나 마음에 드는 게 많은 거야. 재밌다 오늘. 요거 하나씩 일단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자 네. 타이어가 지금 또 딱 이렇게 눈을 또 뜨고 있네 여기 앞에. 눈인데요 지금 요렇게 있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전방에 그 차선 경보장치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트위터 스피커가 두 개가 있네요. 이 차에 오디오 튜닝이 되어 있다. 가습기도 한 대 돌아가고 있고요. 네. 모니터가 하나 둘 셋 얼추 딱 봤을 때 한 네 개 정도가 보이고 있고요. 뒤에 보면 지금 우퍼 스피커 같은 게 이쪽에 운전석 뒤에 하나 있고 조수석 뒤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천장에는 무시동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쫙 정션이 달려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여기 있네요. 여기 설현 대우 차량을 선택을 하셨나요? 서비스랑 뭐 결함 얘기 들려요 솔직히. 근데 저는 아직 이제 1년 타면서 서비스 센터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큰 문제도 없었고 네. 솔직히 이 차 선택한 거는 뜯고 붙이고 해도 이제 네네. 데미지가 적잖아요. 그나마 좀 국산차가 수입차보다는 센터가 가까우니까. 경쟁 차종이나 뭐 다른 차 고민하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구매할 때는 경쟁 차가 딱히 없었어요. 현대차 있지 않나요? 카니발을 살 거냐 제네시스 쿠페를 살 거냐. 아 그런 차이. 정도의 차이예요? 약간 스포츠성을 찾냐 아니면 패밀리카를 찾냐. 그럼 요 차량에 지금 경쟁 차종이 현대에는 없나요? 현대 메가트럭 있죠. 캐빈이 이거보다 좀 많이 작아요. 그럼 요 그레이드에서는 대우 이 타타 프리마를 많이 선택들 하시겠네요. 금액대가 뭐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수입차에서는 또 어떤 경쟁 차종이 있나요? 벤츠 차종 있고 벤츠 있고 네. 200호도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리뷰가 좀 작아요. 벤츠는 타시는 분들이 조금 여러분 생기니까 이제 정보를 막 얻는데 200호는 딱히 네네. 아직 제가 정보도 못 들어가고 현재 이 차량이 언제 출고가 되고 키로수는 어느 정도 타셨는지. 2017년 3월 10일 날 출고됐고요. 키로수는 42,000km. 그렇게 많이 뛰지 않으셨네요 생각보다. 저는 가깝게 다녀요.
인천이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닌데 진주에서 인천은? 여기가 제 차가 아니라 사무실이라 생각하니까 제가 현금을 주고 산 이 사무실에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그래서 가링TV. 이 차량이 지금 현금 차량이에요. 저희가 이때까지 만난 그 운전자분들 중에서 현금차를 운영하시는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얼마였나요? 현금 갖고 가면 좀 할인 좀 해주나요? 똑같습니다. 활부에 대한 그 부담감이 없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 안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현금차 하시는 분 혹시 보신 적도 있으세요? 15-16년 된 차들? 활부가 이미 끝난 차들? 끝난 차들은 네. 지금 현재 뭐 월에 나가는 비용은 차 그 유지비 말고는 전혀 없는 거네요? 유지비로 나가는 거 외에 할부 나간다 생각하고 따로 100만원씩 모아놔요. 이 차 현금 주고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다 해서 9,800 정도. 1억이네요? 네. 어허.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출고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경수님 차량 같은 윙바디는 업체에 가서 그걸 또 다는데 한 2,000인가? 한 3,000만원도 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적재한 물장 밑에 보면 네네. 깔깔이라고 있어요. 깔깔이로 해서 짐을 아, 묶을 수 있는 거. 묶을 수 있는 거. 그거 작업하고 바닥에 철판 작업 추가로 작업해야 돼요. 그건 추가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왜 이제 카고를 선택을 하셨는지 처음 배운 게 카고였어요. 아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그때 보면은 이제 아 윙바디 트럭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부럽지 않던 거예요? 저 이거 말하면 진짜 쌍욕 먹을 건데 저도 그때 승용차 타고 가요. 비 오는 날 일 안 해야죠. 비 오는 날 치워야죠. 나는 현금차다. 네. 비 오는 날은 솔직히 위험해서 그렇게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또 예. 눈 오는 날을 10년 만에 처음 이번에 운행했었거든요. 운임 조금 벌려고 하다가 혹시 모를 사고에 더 많이 까질 수 있다? 네. 이거는 저희 밥줄인데 차가 부서지면 차주들만 골병 들고 썩힌용 차도 네. 하나 갖고 계신데 그런 차도 이제 싣고 다닌다고 하는데 승용차에 싣기 좀 어렵지 않아요? 3만 원만 주면 지게차 와요. 아 그 지게차가 근데 승용차를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사이드 댐이 조금 가격하게 내려오는 차가 아닌 이상은 네네 그냥 바로 들려. 사이드 스컷이 좀 내려와 있으면 사이드 스컷이 먼저 다니까. 네. 간혹 가다 영암에서 막 연락 받는데 지인분들 시합 갔다가 차가 문제가 생겼다. 영암에서는 그냥 실어줘요. 연비는 한 보통 한 몇 킬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로 제가 4킬로. 짐에 따라 틀린데 평균적으로 거의 한 4킬로. 일종으로 운전하시나요? 아니면 대형 면허로 하고 계세요? 저는 대형 출에라 레카 다 갖고 있어요. 레카 면허 따기는 어때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붙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주변에 대형 레카 하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분들도 좀 촬영 좀 하게. 박양순 대표님 요 보고 계시죠? 제가 태그 꼭 해놓을 테니까요 전화드려서 리뷰하세요. 네. 슈퍼맨 레카 진주지부의 심재성 사장님의 셀프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저희 섭외 대회에서 레카 쪽도 한번 또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 차 보면 아시겠지만 네네. 이제 올 차들 전부 평범한 차들 없어요. 평범하지 않은 차 이런 차 좋습니다. 일종으로 운전 가능하잖아요. 네 운전은 가능해요. 아 운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무시동 에어컨이 지금 천장에 달려있는데 요거는 나와서 따로 다신 건가요? 오톤에서는 국내 1호 천장 매립형이 처음 제가 작업한 차예요.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실 외기가 있는 타입은 네네. 인버트 타입이다 보니까 약간 구동 시간이 좀 길고요. 이거는 조금 구동 시간은 일정 전압에서 다운이 돼버리니까 구동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소중한 내 차 제가 받고 팔고 싶다면 실시간 경매에 빈 바이카 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3,700여 명의 중고차 딜러들이요. 내 소중한 차를 정말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해준다고 하니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벌써 거래액이요 600억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차 실시간 경매 바이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움직이면서 감성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릴레이가 있는데요 이쪽에? 원래 있었나요? 원래 있어요. 이거는 원터치 릴레이가 있나요? 네. 프리마 트럭 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제 사업장을 가져야 되겠다. 제 차를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이제 기사 생활을 그만두고 어떤 차를 샀죠. 프리마 지금 단점들이 많다고 하는데 차량에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 엔진오일 소모가 약간 있었어요. 케미컬유를 조금 바꿔봤거든요. 아 오일을 네, 네. 첨가제도 조금 써보고 엔진오일 소모는 일절 없고요. S센터 들어갔을 때 뭐 대기시간이 네. 오래 걸린다 부품 수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건 맞아요. 제가 혼 커버가 지금 이거 네네. 불량이 한번 나 있거든요. 제품 8개월만에 와 있어요. 브랜드 AS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에 조금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뭐 수입차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내비게이션도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좀 뭔가요 저게 다? 이거 일단은 제가 쓰는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제 왼쪽에 있는 게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네, 네. 가운데. 가운데가 뭐 쉬거나 할 때 음악 듣거나 이제 네. 영상도 좀 보시고 네. 그죠? 이게 전방 차선 이탈 연동되어 있는 모니터예요. 아, 저 앞쪽 카메라에? 네. 저기서 이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경보음이나 뭐 이런 게 오나요? 울리나요? 경보음이 울리거나 네.
불이 들어와요. 불이? 화면에서. 화면에서? 네. 어,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그게 작동을 하나요?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화면은 뭔가요? 이거는 순정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순정 내비게이션? 아무래도 화물차 전용이 조금 이제. 네네. 폭짐이나 높이짐을 실을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길을 조금 더 똑똑해요. 아, 난 다음에 타면은 다른 트럭 사고 싶다. 어떤 트럭? 벤츠요. 뭔가 아쉬운 거를 벤츠는 그나마 조금 더 채워놨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끝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건 뭐예요? 코크센스라고요. 네. 이제 사각지대 이 기둥 밑은 잘 안 보이잖아요. 캐빈 끝쪽에 네. 물체가 있을 경우에 소리가 나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저쪽에 좀 또 트럭이 지나가니 버스가 지나니까 또 불이 살짝 들어오네요. 네. 비행을 어느 정도면 달 수 있습니까? 38만 원 정도? 하나, 둘, 셋, 네 군데 달 수 있어요. 네. 아까처럼. 모듈까지 해가지고. 카고 트럭이라서 그런지 좀 차량이 좀 가볍게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짐이 없으니까. 저희들 말로 꿈과 희망 싣고 있잖아요, 지금.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때요? 수납 공간이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종수님 차에는 여기 냉장고가 있었어요. 싸제 냉장고. 아, 저 냉장고 수납함이에요 그냥? 네. 혼 소리 한번 들어보기로 했잖아요. 스카니아 정품 혼 소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와, 네, 인천함 배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 원래 있는 수납 공간. 네. 요거 들면 또 수납 공간이죠 여기. 앰프에게 양보하세요. 아, 앰프에게 양보하세요. 네. 앰프 소리 한번 들어보죠. 지금 이런 음악 들으세요? 오디오 지금 튜닝되어 있는데 와, 오디오 소리 장난 아닌데요? 아니, 오디오 뭐를 만지신 거예요? 다 만졌다고 보시면 돼요. 오디오 튜닝 어떤 거 들어갔나요? 스피커 3 작업되어 있고요. 오퍼가 총 4발. 뒤에 보이는 2발 말고 2발 어딨어요? 바닥에 보이 있어요. 앰프가 이제 감각버스용. 네. 인생을 4분의 4박자. 인생을 4분의 4박자? 이건 잘 안 들어요. 이거 방송용. 그 방송장 아닌 4분의 4박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야, 여기 트위터들이 정말 아니야. 솔직히 우리 나이에 이런 음악 들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잠 깨기에는 4분의 4박자가 좋아요. 2010년도까지 외국에 있다 그러지 네, 않으셨나요? 밴쿠버에 네. 있다가.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서. 네. 무슨 일 하셨어요? 대학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네. 저 인천공항 딱 내리자마자 네.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깝깝하더라고요. 아, 한국이? 네. 일하시면서 좀 고충이라든가 뭐 힘든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뭐 제가 아니라도 누가 또 당했을 거라 생각하고 진짜 막 기분 더럽고 하면 네. 나오면서 이제 그냥 연초 하나 피고 계속 웃는 스타일이셔서 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좀 기분 좋게 좀 해주시는 그런 에너지를 좀 이렇게 발산하시는 것 같은데 일하는 건데 굳이 뭐 힘들다고 짜증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웃으면 어차피 그냥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강아지도 싫어봤고요. 한 마리 아닐 거 아니에요? 한 마리요. 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본짐이 있고 혼적이 있어요. 혼적이 뭐예요? 본짐 외에 네. 내가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을 때 가벼운 짐을 또 하나 더 업. 아, 택시로 따지면 옛날에 합승. 네. 네. 케이지 안에 든 강아지 하나 실어간 적도 있고요. 아, 그 강아지를 어디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던 거예요? 저번에 양산에서 네. 부산까지요. 짐 싣고 뭐 이런 오다 받고 하는 네. 거에 좀 문제가 많다.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제 올라올 때도 중복 오다가 뜨는 바람에 네. 짐을 하나 놓쳤어요. 하주분들이 금액으로 장난을 치려고 여러 군데 던져놓고 금액으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복 오더라든지 짐을 뺏기는 경우도 많아요. 저쪽에 오다가 조금 더 싸게 올라가 있으면 네네. 중복으로 차가 들어왔을 경우에 싼 쪽으로 차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운전자분들은 그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해차비를 정말 조금 줘요. 해차비를 받지만 내가 오늘 일을 못 하잖아요. 마음 비우고 저는 인천 올 거라고 마음 비워놓으니까. 진주에서 인천 오는데 한 얼마 정도 비용 되던가요? 하나당 하면 한 10만 원 돈? 두 개를 같이 와야지 되네요, 무조건. 제가 어제 네 개 실었거든요. 아, 네 개? 네. 아. 49만 원 맞춰서 올렸어요. 네, 일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말들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일은 그대로지만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작년 대비 일이 반밖에 안 돼요. 사람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할 거 없으니까 한번 쳐해보자. 외국에서는 좀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대우가 한국보다는 좀 다른 것 같나요? 좀 외국에 있어 보셨잖아요. 뭐 시청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옆집에 외과 의사가 산다. 화물차 하시는 트럭커가 사는 거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옆집이니까 그쵸? 뭐 이런 외국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 자기 잡이니까 조언 좀 해줘요. 아, 나 이런 점 이 트럭 생각지 않았는데 마음에 들더라. 이런 옵션이 있었네. 뭐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편의성으로는 순정이 없어요. 보조등이라든지 오디오 뭐 네네. 전부 다 이제
사제로 다 넣어놓으니까. 종수님 나왔을 때 이 기아 변속하는 거 좀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못했거든요. 기아 변속 어떻게 하는지. 이게 후진. 중립. 중립. 전진. 전진. 후진을 하니까 지금 바로 후방 카메라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네. 들어오네요. 그죠? 후방 카메라가 바로 들어오죠. 저 버튼 진짜 커요. 비상등 버튼. 근데 저 비상등 위에 저 게이지는 뭔가요? 에어 게이지요. 축 에어 게이지. 아, 요게. 아크릴 마크. 아크릴 마크. 뭐 요거는 이제 스모플, 눈물. 사이드에 이제 보조등. 저 밑에 저건 뭐예요? 하강 축. 아, 축 내리고 올리고. 네. 이거는 이제 세미로. 네. 1단, 2단씩. 2단으로 타고 가다가 힘이 모자랄 때 네네 변속 치버리면 네네. 4단이 돼버려요. 쓸 일 맞나요? 2, 4로 갈 일? 없어요. 기어 잠금. 기어 잠금. 홀드 버튼. 이제 1단에서 내가 힘을 계속 써야 되겠다. 네. 그러면 한번 누르면 1단으로 계속 고정해요. 침대에서 거의 주무실 일은 없으신가요? 원래 저는 이쪽으로 다리를 뻗어요. 다리를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게 혹시 순정 사이드 미러는 맞죠? 9.5톤 순정이에요. 이거는 원래 그 사이드 미러가 아니고 네. 9.5톤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이쪽에다 이식을 한 건가요, 그럼? 네. 아니 이식은 아니고 그냥 교체가 돼요. 제가 오늘 운전석 쪽에 가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하고. 편한데요? 정말? 아 이게 에어가 아 좋습니다. 변속기가 정말 딱 손에 맞네요. 딱 잡혀지시네요. 이것도 올라가나요 혹시? 아 올라가면 이게 딱 되네요. 네. 왼쪽에 RPM 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저게 요소수 게이지인가요? 아니면 기름 게이지인가요? 저거는 악셀 반응 게이지. 저게 왜 있죠? 밟으면 올라가요. 아 저거는요? 네. 어 주행 중에 노멀 N에 들어가 있고요. 에코 모드로 되어 있네요. 전동 스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버튼이 있습니다. 공조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수납함에 뭐 들어 있는지 살짝 한 번만 올려볼게요. 공구함. 요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네. 활용을 하시는 거죠. 수납 공간이 좀 적다 보니까 살짝 한번 100m 운행 한번 해볼까요? 네. 브레이크를 밟고 네. 뒤로 두면 그냥 되나요? 네. 사이드를 해제하셔야죠. 사이드가 어떻게 해제해요? 이거요? 네. 그냥 올리면 돼요? 아니요. 당겨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사이드가 풀려진 건가요? 네. 차량이 없는 정말 한적한 도로예요. 그리고 저도 오돈 트럭을 몰았었기 때문에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발을 띄면 안 가네요. 승용차처럼. 네. 악셀을 한번 살짝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핸들은 두 손으로 잡고. 와, 이 카링TV 리뷰 사상 처음으로 지금 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면허 따러 가시겠는데요? 갈 겁니다. 저 대형 트럭 면허 저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핸들이 상당히 가벼운데요? 네, 되게 어렵으신 것 같아요. 저 어때요? 운전 괜찮나요? 아마 종수가 네. 스쿼드 할 것 같아요. 같이 하시자고. 아, 일 같이 하자고? 네. 아, 종수님. 아, 저도 트럭 타고 싶은 트럭이 있어요. 고속도로 쫙 다니고 하면 브레이크가 되게 민감한데요, 생각보다? 와, 여러분들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담력 되게 좋아요. 네, 담력이 좋아요. 따로 뭐 튜닝을 좀 하신 건가요, 이거? 아니요. 그렇진 네. 않으시고요. 네. 저 면허 어떻게 딸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한 번에 되실 것 같아요. 아, 한 번에요? 옛날에는 거기서 돌발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돌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다. 아, 저쪽이 진짜 안 보이네요. 진짜 운전을 해보니까 그거를 이때까지 말씀하시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놓고 채우고 네. 됐죠? 점수 주세요. 몇 10점 만점에. 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저를 믿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죠? 저는 벤츠로 넘어갈 기회를 잃었네요. 카린TV에서 제 차를 인수하고 저는 벤츠로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벤츠 아니에요. 하세요. 저는 사고 싶은 트럭이 따로 있어요. 저만의 트럭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이제 이걸 이제 꽁 하면 아 대표님 이걸 인수해 주세요. 아 제가 꽁 하면 그걸 바라셨나요 혹시? 네. 다행이네요. 인수는 안 해도 됩니다. 뭐 마지막으로 좀 하실 얘기 좀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화물경기 되게 어렵잖아요.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다들 좀 힘내시고 그리고 저 한국 들어와서 되게 힘들어할 때 좀 도움 많이 주신 유영석 대표님 그리고 스페셜 라인의 또 대표님 BC 한국 총판 또 이창호 대표님 개코 서스펜션 또 이 대표님 하물로 도움 주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힘들 때 전화하면 언제든지 막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거 잊지 않게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화물 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로 또 엔딩을 또 하게 돼서 좀 가슴이 아픈데 일이 많아서 힘들다 네. 트럭을 하면서 이렇게 일도 많고 보람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더 많이 들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화주분들 기사님들 가셨을 때 좀 인상보다는 인상 쓰지 말아주시고 한번 그냥 웃어주시고 남자는 폭침이죠
남자는 폭짐. 높이짐. 폭짐의 높이짐. 네. 아, 남자는? 아하. 허가증도 들고 있고. 폭짐이나 높이짐을 실으면 허가증이 따로 있어야 되나요? 네. 이런 건 어떻게 화주들이 받아놓나요? 아니요. 제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 운전자가. 그러니까 네. 기사님이 직접 다. 제가 또 운전석에서 엔딩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하십시오. 2018년도 화이팅 하시고. 대한민국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바꾸도록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노력합시다. 하나, 네.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예. 제가 잘 몰고 갈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예. 네, 편집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예, 예. 네, 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지금 시간이 새벽이네. 아, 자기 결혼 안 했다고 저는 가정에 있는데 지금. 스카니아 런칭쇼가 바로 오늘입니다. S730. 와! 오, 대박! 내 차 팔 때 바이카이. 나만 몰랐다 바이카이. 내 차를 보낼 때 바이카이. 여러분, 내 차 제가 주고 팔고 싶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도 가기 싫다. 그럴 때 여기 바이카이로 투어. 여러분들의 차를 제값을 받고 팔고 싶다. 바로 바이카이입니다. 여러분, 내 차 제값에 팔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바이카이. 여러분, 바이카, 바이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바이카 많이 사랑해 주세요.